와, 할로윈이에요, 또린이 여러분들. 와, 할로윈이다. 와, 할로윈이 원래 10월 31일인데 게임에서는 요즘 할로윈 업데이트 되게 많이 되고 있어. 이 게임은 다이노타워 디펜스예요. 몰랐죠? 와, 진짜 오랜만이다. 그래,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 크레이지 할로윈이라고 이렇게 엄청 강력한 호박 타워를 팔고 있어. 와, 할로윈 호박. 어, 얘 한번 구매해 볼까? 어, 과연? 아니, 600 로벅스 까짓거. 헐. 할로윈을 위해서라면. 우와, 600 로벅스. 좋았어, 구매 완료.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와, 맞아, 더 강력한 타워들이 나왔다고. 여기 보니까 새로운 신규 타워. 어, 여기 있다, 댕댕이 타워. 어, 멍멍이. 원래 이거 펫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타워로 나와버렸어. 슈퍼 도그. 엄청 귀엽네. 어, 막 옷을 입더니 결국에는 슈퍼 강아지가 돼버리잖아. 이거 뭐야 이거. 그래도 귀엽다. 자, 그럼 얘도 한번 구매. 구매. 그리고 이 슈퍼 댕댕이 말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새로운 슈퍼 히어로 타워가 또 생겼어. 우와, 뭐야? 아니, 일렉트로? 일렉트로면 전기로 쓰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번개 모양의 옷을 입고 있어. 꼭 히어로 같잖아. 어, 근데 너무 비싸. 1500골드인데 나 지금 288골드밖에 없어. 충전하자. 그래, 까짓거. 2500로벅스짜리 이거 하면은 3000골드를 준대. 간다, 오메. 슈퍼 히어로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우린 여러분들, 이번에 할로윈 맵이 나왔는데 새로 가져갈 타워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다이노타워 디펜스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지. 바로 은행. 은행. 은행을 꼭 하나 챙겨 가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히어로가 된 댕댕이를 가져가겠습니다. 귀여운 멍멍이 챙기고 이 댕댕이도 한번 끝까지 진화시켜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로벅스 타워로 나온 크레이지 크라운. 얘 알고 보니까 엄청 막 무섭게 생기지 않았니? 무섭게 생겼어. 이렇게 처음에 광대를 끼고 있다가 호박으로 바꿔가지고, 오, 얘 엄청 셀 것 같은데 얘도 한번 최종 진화 시켜보자고. 고고. 마지막으로 이제 히어로 하면 역시 엄청나게 강력한 초인적인 능력 아니겠어? 얘는 번개를 다루는 일렉트로 히어로라고. 우와, 얘 마지막에 기대되는데? 어, 얘는 근데 마지막까지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20만원이 필요해. 20만원? 일단은 한번 가보자. 그런데 민트야, 이번 할로윈 보스는 한 명이야? 쟤 아니야, 이번에 할로윈 보스가 엄청 많아. 여기 보니까 보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있어. 다섯 개 나왔다고? 오, 이 마지막 보스는 진짜 무서워 보이는데 오늘은 1단계, 2단계 보스를 잡아보자. 그래? 얘네는 되게 허접하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대충 해도 이길 수 있을 거야. 빨리 가보자. 자, 그럼 렛츠고. 아니, 이럴 수가. 할로윈 맵이 무려 다섯 개나 있잖아. 짱 많아. 어, 그러면 일단 할로윈 성 먼저 가보자. 할로윈 타운. 11개짜리. 어, 들어왔다. 어, 이 호박은 뭐야? 우와, 할로윈이다. 와, 여기 할로윈 성이야. 와, 엄청 멋있잖아. 오호, 아니 적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어, 여기다. 오, 벌레야, 벌레. 아, 박쥐구나, 박쥐. 어니, 일단 잡자, 격투야. 마샤. 자, 그러면 나 일단 은행 설치해야지. 어? 좋아. 오호, 좋아. 새로운 애들 보니까 또 신나네. 마샤. 그래도 박쥐 생각보다 약한걸? 박쥐 되게 이빨 뾰족해.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박쥐 같아. 어, 자, 그럼 1단계니까 가볍게 한번 놀아보자고. 박쥐는 엄청 약하다. 자, 그럼 격도가 잡고 있으면 나는 성을 구경해볼까? 내가 잡고 있을게. 와, 이 거미도 있어. 근데 이 거미는 되게 귀엽다. 까꿍. 어, 뭐야 이거. 와, 무슨 디즈니 성처럼 할로윈 성이 있어. 진짜 신기하네. 좀비다. 어, 좀비라고? 아니. 아니, 얘네 뭐야? 우리를 감염시키려고 왔어. 와, 아니 이럴 수가. 얘네 뚝배기가 열려가지고 그게 보이잖아. 내가 다 보인다. 아, 네. 어, 너무 잔인한 게임이야. 어, 잔인한 좀비야. 근데 좀비도 엄청 약해. 보샤. 뭐야, 이거 총만 쏴도 이거 보스까지 이길 수 있겠는걸? 어, 또 좀비가 나왔다. 좀비 계속 나오네. 나 그럼 한번 히어로 강아지. 어, 강아지 집이 생겼어. 우와, 멍멍이 집이다. 어, 이거 소환되는 거네. 아. 와, 그럼 저기서 강아지가 나올 거 아니야. 어제 나오고 있다, 저기. 나 여기서 쉬고 있어야겠다. 강아지 올 때까지. 아, 형태야, 개집이야 거기는. 왜, 왜?
평도! 평도 나와서 얘네 물어! 활발! 아니 얘네 강아지들이 아무리 세봐야 이 좀비를 이길 수 있을까? 강아지는 귀여운 존재잖아. 그러니까 근데 히어로 강아지니까 얘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왔으면 좋겠네. 강아지 어딨어? 빨리 와! 아니 제가 아직도 느리게 오네. 달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저 뒤에도 해골이 나왔는데? 해골? 와 해골 얘 엄청 빠른데? 어 갑옷을 입은 해골이 나왔어. 아니? 오 얘 무서워. 조심해. 무서워요. 아니 어 나왔다 히어로 강아지. 와! 오! 어허, 댕댕이 안전 좋아. 든든한걸? 댕댕이 나가신다. 왜? 뚝배기! 뚝배기! 예! 야 비켜! 잘게 물어줘. 다 물어! 어 그런데 아직 1단계라서 확실히 체력이 낮아 댕댕이가. 어 나는 거는 못 잡잖아. 어 그러니까 박쥐들은 좀 놓치는데? 어 키가 작아서 그런가 보다. 아니 이럴 수가. 좋아서 조금 더 강력해진 히어로 댕댕이 갑니다. 2단계. 박쥐도사 물어! 물어! 어 박쥐를 잘 못 물어. 어 박쥐는 내가 쏴야지. 박쥐도 물어줘. 좋았어. 아주 잘했어 댕댕아. 민트야 나 광대 설치할게. 어 형두야 광대 빨리 설치하겠어. 얘 뭐야? 1단계 간다. 어 아니 뱀파이어야 뱀파이어. 광대 빨리 공격해줘. 뭐하는 거야 얘? 에이? 아 얘도 소환하는 애야. 아니 이럴 수가. 제 뒤에서 아마 나오고 있을 거야. 아니 뭐야 뱀파이어 조심해. 피 물리면은 우리도 뱀파이어 된다고. 안 돼 조심해야 돼. 어쩔 수 없다. 히어로 댕댕이 3단계 업그레이드. 좋았어. 아 저 개집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나 저기서 살까? 어 뭐야 격두야. 어 광대가 왔는데 풍선이 왔어. 뭐야 아직 풍선이네? 뭐야 슈퍼 풍선인가 봐. 오잉? 뭐야 이거 풍선 왜 이렇게 세? 2단계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렇게 풍선이 더 커졌어. 광대도 더 무서워졌다? 오, 어, 이 꿈에 나올 것 같아. 아니 이 사람 뭐야? 아 잠깐 우리 지금 놀고 있는 프랑켄슈타인 나왔어. 엄청 커. 머리에 못이 박혀있는 프랑켄슈타인. 실제로 보니까 웃기다. 그러게. 뭐야 얘 왜 이렇게 체력이 엄청나잖아. 아니 아저씨. 아니 우와 그래도 역시 댕댕이랑 오호 광대가 없애줬군. 댕댕이 몸집 커졌네. 3단계 되니까 망토도 생겼어. 오. 오 박쥐도 잘 잡아. 나 광대 3단계 갈게. 어, 아니 무시무시한 애를 3단계로 간다고? 아니 아니 풍선이 더 무서워졌잖아. 그러면 내 댕댕이도 4단계. 우와 나 이제 여기서 살게. 어 아 좋다. 여기 주인님 밥 좀 주세요. 아니 밥 좀 주세요. 이 좀비를 밥으로 주겠다. 나 강아지 안 할래. 당장 쏴라. 어 뱀파이어 과연 호박풍선. 와 호박풍선도 짱 세졌어. 알아. 아니 이거 그냥 한숨 자고 있으면은 보스까지 잡겠는걸? 진짜 잠이 안 돼. 격도 일어나. 오랜만에 한번 지원상자 하나 써볼까? 무료 사용? 여기 위에 있네. 무료 사용 지원상자 빨리 와줘요. 오 얘가 4단계야. 우와 아니 망토에 제트기가 있잖아. 어? 어? 아니 1단계 보스가 아 나 아까 마지막 보스인 줄 알았는데 얘가 1단계 보스였어? 뭐야 아니 벌써 체력이 반 이상 깎였는걸?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전기 쓰는 히어로는 이따 써보자. 어 그래 벌써 다 잡았어. 뭐야? 아니 덩치는 이렇게 커가지고 왜 이렇게 약하니? 다이노 디펜스 하면서 빨리 끝났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세 보이는 보스인데 끝났다 격도야 이제. 안녕. 안녕. 뭐야? 설마 보스 아니겠지? 뭐야 보스가 아니었어? 어? 아 뭐야? 노린이 여러분들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한번 2단계도 해볼게요. 2단계 고고. 여기는 호박 마을이야. 호박 엄청 많아. 이게 뭐야. 아니 여기는 호박 마을이야. 우와 호박 엄청 많아. 와 여기 진짜 할로윈 맵이다. 와 UFO도 있어. 아니 우리 납치해 가는 거 아니야? 납치해 가지 마세요. 오, 진짜 재밌다.
일단 은행부터 설치해야지. 그래, 초반에 은행이 최고지. 어, 또 박쥐잖아. 미안하지만 박쥐는 우리한테 상대가 안 돼요. 너희 너무 약해. 맞아. 강력한 보스 빨리 불러와. 아니 이거 UFO가 왠지 납치할 것 같아서 무서운데? 이 박쥐 납치해주세요, UFO님. 아, UFO 몇 대가 있는 거야? 한 대, 두 대, 세 대. 호박 농장에 지금 UFO가 세 대나 있어. 아니 이럴 수가. 어, 여기 우물에도 숨을 수 있나? 아, 숨진 못하네. 거대한 호박 농장과 UFO. 그리고 저 호박 괴물 입에서 괴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빅대야 도와줘. 아 그래, 아차차차. 미안해 격대야. 아니 어디 간 거야? 아 너무 감탄해서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어. 에에. 호박 허수아비도 있어. 아니 다른데 정신이 팔려있다니. 아 미안. 일단은 잡고 돈 모아가지고 한번 새로운 히어로 타워를 소환해볼게. 그래. 아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잖아. 지원 물품 사야겠다. 어 그러니까 나도 두 개 살래. 사용. 맞아 나도 사용. 이게 있으면은 반격을 할 수가 있지. 오호호 좋은 거 나오라. 핵폭탄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지원 물품 빨리 내보내줘. 어 여기 있다. 어 뭐야 격투야 너가 얼린 거야? 얼려버렸어. 와. 어 UFO 마침 UFO 납치가 나왔어. 다 납치. 진짜 납치해버렸어. 어? 나 핵폭탄 나왔는데 이거 좀 아껴두자. 네? 안돼 적들이 너무 많다. 헐. 안돼. 핵폭탄 갑니다. 오. 4 3 2 1 발사. 와. 와. 나머지는 이제 풍선이 다 처리해주겠다. 가자. 아 풍선 말레 풍선입니다 또린 여러분들. 와 아주 좋은걸? 와 다 잡아. 풍선아 잘했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얘? 풍선 2단계 갑니다. 와 풍선이 다 처리했어. 자세히 보니까 제작자가 맵을 참 공들여 만들었어. 여기 호박거미도 있어. 이번에 할로윈은 진짜 잘 만들었어. 어, 맵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저 뒤쪽은 호박 농장이야. 분위기가 으시시해. 그러니까 호박 농장 저기 창고에서 얘네들이 못 먹게 우리가 지금 막고 있는 거야. 아. 우와. 와, 이 풍선 도대체 정체가 뭐야? 다 처리했어. 웃고 있으니까 풍선이 더 무서워. 가자. 와, 와. 어후, 이제 드디어 나온다. 일렉트로 타워. 어, 진짜? 가라. 아니 뭐야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허접하잖아. 뭐야? 이거 번개야. 번개야? 어? 새로운 애 유령이다. 유령. 유령. 어, 그래도 세긴 세. 경두야 손에서 전기가 나와. 오 다 녹긴 녹는데? 오샤. 오 어, 이거 꽤 괜찮아요. 우와 아저씨 손에서 전기 쏘는 방법이 뭐예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너 같은 꼬맹이랑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 절로 가. 아니 밥맛 떨어진 아저씨네. 카키. 야. 와 일렉트로 지금 1단계인데도 이렇게 센데 한번 2단계로 업그레이드 해볼게. 오. 와. 아니 뭐야 이거 설마. 아 기분 탓인가 이거 설마 마지막 진화까지 손가락에서 이렇게 쓰는 게 끝은 아니겠지? 설마. 어 격투야. 오 풍선 업그레이드했네. 3단계. 와. 이거 앞으로 애들이 나오질 못해. 자 그러면 일렉트로 또 3단계 가볼까? 3단계. 뭐야 망토만 생겼죠? 와! 와! 어이. 뭐야 이거? 와 대박이다. 이거 멋있다. 어 이건 진짜 멋있다. 번개. 오! 와 뱀파이어 쪽을 못 써. 양손에서 나오잖아. 와! 다독이야. 이거 멋있다. 어 얘가 다 잡네. 이리야 이리야 봐. 어 잠깐 격대야 잠깐 가기 전에 이거 봐봐. 응? 마녀가 나왔어. 코가 엄청 길어. 벽도가 한 200살 살면 이렇게 될 것 같아. 뭐야? 장난이야. 어떤 거 보러 갈까? 이리 와봐. 알겠어. 광대 4단계 해볼까? 아니 아까 생각해보니까 와 짜잔. 와 이 풍선이 더 무섭다 이제. 엄청 무섭지? 아니 근데 격대 앞에 무섭게 왜 거미줄이 있는 데 설치한 거야? 이러다 거미 나타나면 어떡하려고. 엄청 무섭지? 그래 엄청 무섭다. 좋아 이제 장난 끝이야. 일렉트로 다음 업그레이드. 아니 뭐야 이게. 어른이 돼버렸어. 와. 와. 아니 이제 슬슬 보스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어, 마녀 말고 보스 빨리 보스를 데려와요. 혁두야, 너의 네 번째 풍선이 나왔어. 아잉! 자, 가자! 색깔이 바뀌었네? 아니, 내 일렉트로가 너무 강력해서 너 풍선 쓸 데가 없잖아. 아니, 날 얄궐이다니. 날 따라와봐. 알겠어, 설마. 다음 진화까지? 광대 마지막 진화 간다. 아니, 이게 뭐야? 마지막이지. 아니, 이거 뭐야? 풍선이 완전 골렘이 돼버렸네? 어. 아니, 근데 저기 또 뭐야? 저기 보스가 나와버렸어. 보스다! 와, 이 보스는 또 뭐야? 하십샤! 와. 아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세. 어. 안 되겠다. 이거 마무리는 경토 호박이 처리하는 걸로 하자. 그래. 이거 봐. 간다! 누가 이길까? 뚝배기! 어! 오예. 오예. 아니, 1, 2단계 너무 쉽게 깨버렸네. 갔다! 오예. 노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다이노타워 디펜스에 들어왔는데 할로윈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보스들을 물리쳐봤어요. 그런데 보스가 더 있지 않아, 민트야? 그렇지, 경토야. 지금 보니까 우리가 없앤 보스는 딱 두 명이야.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 4단계, 5단계 보스도 잡아야 돼. 엄청 세 보이는데? 여기 지금 드라큘라 백작처럼 생긴 애도 있고 근육 빵빵한 근육 광대도 있어. 여기에도 광대가 더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한번 다음 시간에 잡아볼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타워와 맵으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